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전라남도 순천 나간읍성에 위치한 송산제 25택 펜션에 나왔습니다. 추석 명절 하루 전날인데요, 이 송산제 25택에서 하룻밤 숙박을 하고 내일 아침에 이곳에서 추석 명절 차례를 지내려고 합니다. 숙박 들어가기 전에 사장님으로부터 송산제 25택 펜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등산파크TV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간읍성 주차장에서 조정래길로 갑니다. 조정래길에서 왼쪽으로 가면 불의 승주 신암사, 오른쪽으로 가면 고흥 벌교, 오른쪽 길로 쭉 가다 보면 순천 이화서당이 나와요. 순천 이화서당 2.5km까지 쭉 진행합니다. 나간읍성에서 승용차로 2분 30초 오게 되면 동화사 들어가는 길목이 있어요. 동화사 들어가는 길목을 지나자마자 바로 삼거리가 이화서당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이 이화서당 길목으로 들어가면 이화서당과 송산제 펜션이 나옵니다. 왼쪽에 오봉산이 자리 잡고 있고 오른쪽에 제석산이 자리 잡고 있어요. 송산제 펜션은 호사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쭉 올라오면 운동마을 삼거리가 나오는데 여기 삼거리에서 운동마을 표지석을 보고서 왼쪽편 이화서당 들어가는 길목으로 계속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이화서당까지 올라왔어요. 여기 바로 왼쪽편에 보이는 건물이 이화서당입니다. 이 이화서당을 지나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송산제 펜션이 나옵니다. 자, 송산제 펜션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산제 25택 펜션에 도착했어요. 나간읍성 주차장에서 송산제 25택 펜션까지 승용차로 약 5분 정도 걸리네요. 자, 펜션에 들어가서 펜션 사장님 만나 뵙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전경이 송산제 25택 펜션입니다. 송산제 25택에 들어서자마자 사장님께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예, 사장님이시죠? 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예약한 네. 사람이에요? 네네. 예. 예,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 여기서 하루 저녁 네. 먹고 가겠습니다. 네. 예. 아주 명절 전에 아주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이 네. 추석 전이죠? 네네, 전날이죠. 네. 우리 여기서 하룻밤 자고, 네네. 내일 아침에 네. 그 차례 지내고, 예. 고향의 산소 들렸다가 서울 올라가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사장님. 저도 뜻하지 않게 이렇게 함께 하셔서 뭐 둘이 있는 추석이 아니라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로 아주 좋은 추석을 맞이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여기 송산대 이시고태 펜션에 그 처음 찾아왔는데 그 상세히 좀 안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그랬어요. 네. 한 10년 전에 이 고가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 집을 10년, 네, 전에 10년 전에 구입하신 거라고요? 기천을 기천한 걸 그 고가를 약간은 그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예. 예,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인데, 예. 이걸 다 걷어내고 잔디를 심고, 예. 그다음에 이 복판의 이 조경은, 예. 대문 위치하고, 예. 뭐 집안 정면이 마주보기 때문에, 예. 이게 하나의 평풍 역할로 가리개로 이렇게 이 복판에 이제 조경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아, 이 앞에 조경이, 예. 예. 이게 원래는 이제 평풍 역할을 하는, 예,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마당도로라 해서 이런 게 복판에는 조경을 안 하는데, 예, 이 집 특성상 대문이 마주보기 때문에. 그렇죠. 특이하게, 예. 여기, 예. 그 정원 가운데, 예. 예, 정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마당 가운데에. 예. 그래서, 예. 퇴마루에서 비 오는 날 마주보면은 아주 또 운치도 있고요.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예. 보실까요? 안으로. 실내 내부를, 한번 보고서 사장님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침대네요. 예, 이게 안방이었고요. 이게, 예. 거실이었는데 오픈시켰죠. 아, 사장님 그냥 다, 예. 오픈시켜버린, 예. 거예요? 오픈시켰고 천장을 다 뜯어내고 폐벽을 발라서 옛날 그 정치 그대로 살린 거예요. 예. 바닥은? 바닥은 다시 한 거죠. 나무로. 나무로요? 예. 그리고 이거는 현대식 부엌으로 다시 개조를. 아, 여기서 조리해서, 예. 식사도 할 수, 예. 있고. 식사도 현대식 부엌으로. 이쪽은 이제 작은 방. 아, 여기도 방이 있어요? 예. 첫 번째, 이제 옥한 접집에서 첫 번째 방. 아. 여기 두세 명이 잘 수 있겠네요? 예. 오. 첫 번째 방이고. 멋지네요. 예. 정말 사랑방이네. 예. 사랑방. 이게 부엌. 조리시설은 현대식으로 잘, 예. 해놓으셨는데. 현대식, 예. 식탁은 안 보이네요? 식탁, 요거 이제. 아, 예, 식탁이, 예, 여기서 쭉 나오는, 예, 거예요? 예, 둘이 사니까 아일랜드 식. 어, 이 식탁은 한, 예. 둘이밖에 이용 못할 것 같은데? 네, 예, 둘뿐이 안 돼요. 근데 여기 이용 시설 인원은, 예. 몇 명까지 가능해요? 8명. 8명까지, 예. 가능해요? 여기 이제 있고요. 그 벌써, 8명이 여기서 식사하기에는 너무 비좁잖아요. 요걸 또, 여기 또 상으로. 아, 상 펼쳐가지고, 예, 상 펼쳐. 어, 상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 식사하는 거예요? 예, 잡. 앉아서 하는 식사는 황토방. 여기 옆으로 가면 황토방이 있어요? 여기 또. 오유. 황토방도 상당히 큰데요? 예, 여기는 또 화장실. 아,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잘 해놓으셨나요? 황토방으로 이제 별도로 쓴. 아, 화장실도 잘 해놨네. 예. 깔끔하게. 예. 예. 비데 다 있고. 예, 비대 시설까지, 예. 잘 돼 있네요. 여기 조리 시설은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황토방에서 가끔 이제 야외에서 뭐 할 적에 쓰려고. 야외 쓰는 건, 네. 이제 두 분이 오시면 이제 어떤 경우 여기서 조리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독채로만 빌려주는 거예요? 네, 독채로. 예, 예. 아, 지금까지 송산재 펜션 가옥을 사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어봤어요. 그럼 다음은 금원당 펜션 건물에 대해서 사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층이네요? 예, 1층. 이게 1925년도에 지은 일제강점기 때 이게 적산 가옥이죠. 적산가. 예. 여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신발, 여기 방이죠, 이거는. 아, 이거는 신발, 신발 벗고, 예. 들어가 있네요? 예. 여기 이제 저쪽에, 예, 샤워 시설이 있고. 저 안쪽에요? 예. 화장실 있고, 주방 있고. 이거 사람 사는데 내발 안 치면 어떡해. 아유, 여기 화장실도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네요. 네. 네.
화장실 타이도 붙여놓고 다이너한테 비대있고. 물도 잘 나오죠? 네, 물 잘 나와. 아우, 물도. 지하수예요? 네, 아주 그냥 이륜수예요. 아, 지하수예요? 네, 산에서 흘러내려온 지하수로 물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 흘러나오네요. 예, 적산 가옥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은 이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어, 2층은 예, 다락방식. 다락방처럼 생겼네요. 예. 그럼 여기는 1층하고 2층하고 이용자가 별개예요? 같이, 아니, 같이 쓸 수 있죠. 아, 1, 2층 같이 쓰는 거예요? 다락방. 아, 다락방으로 되어 있는데 예. 바닥은 일본식 다다미가 깔려 있다고 하네요. 현재 이시고테 펜션에 도착해서 이 펜션에 대해서 사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등산 파크 TV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이 송산제 펜션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인사 한 말씀 네. 해주십시오. 네. 네. 100여 년이 다 된 그 고택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짧게나마 소개드린 데 대해서 저로서는 대단한 영광이고 그리고 또 이 이시고택은 순천시 개방정원 2호로 등재가 돼 있고 전라남도 그 예쁜 정원 최우수상을 받은 곳으로서 아무나 예? 정원의 도시 순천을 방문하실 적에 개방이 돼 있는 거로 하시라도 들려서 이렇게 구경도 하시고 또 펜션도 이용하시면은 저로서는 더 이상 더 영광입니다. 제가 사장님과 함께 예. 송산제 이시고택을 쭉 둘러보니까 하룻밤 숙박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찾아주시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등산파크TV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